나를 내가 중학교 전학 오자마자 서울로 전학 오자마자 선생님 옆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새 반에 이제 인사하러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날 딱 치는 거야. 야, 너 전화 왔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야, 야,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러는 거야. 그래 이러더니 나는 딱 그 반에서 인사를 딱 했지. 근데 그 첫 때는 옆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그때도 3명 연습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을 자다가 놓치면은 딱 일어나면은 딸기우유랑 초코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준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엄청 장난스러운 애였어. 근데 갑자기 야! 우리 오빠도, 우리 사촌 오빠도 플레디스 연습생이라니까? 거짓말 치지 마. 진짜야! 누군데? 권순이 형. 정말? 뭐 섞였다 말투가. 호시형 사촌 동생. 어쩐지 얼마나 시끄럽던지 피는 못 쓰고 그 친구가 되게 잘 챙겨줬었어요. 서울 막 뭐냐 이렇게 급식실 혼자 가면은 야 일로 와 같이 먹자 이러면서 같이 먹게 해주고 막. 호시형도 약간 그런 부침성 있잖아요. 아 호시형은 낯가리나? 호시형 사촌 동생의 썰이었습니다. 호시형 지금 형 사촌 동생 썰 얘기해줬어. 아, 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세상이 좁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해서 다? 그거예요. 형한테 뭐였어? 그냥 조카예요. 제가 촌수가 제가 높아요. 근데 제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이제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렸는데 한 살 어렸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승관이랑 친구가 되더라고요. 내가 서울 올라고 제일 처음 친해진 선생님 반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먼저 야! 하면서 진짜? 응. 약간 오지랖이 좀 오지랖 좀 넓어 봐. 성격이 좋아. 짜기짜기짜! 이러면 자고 일어나면은 점심에 자고 일어나면은 초코빵이랑 딸기우유가 막 몇 번 샀어.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때 감동이다. 한창 향수병 걸려가지고 고양병 걸려가지고 이거 막 진짜 서울 적응 못할 때였거든.